네, 어제 2005 장애인 먼저 실천상 시상식에 대상 수상자로 참석한 강원래가 황우석 교수에게 아빠 힘내세요라고가 아닌 박사님 힘내세요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강원래가 황우석 박사에게 아빠 힘내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그는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와전이 된 것 같다고 말하며 문자에 대한 답이 아직까지 없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날 취재진이 황우석 교수가 퇴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하자 황우석 교수님에게 직접 들을 때까지는 퇴원 소식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래는 자신이 황우석 교수에게 관련한 말을 할 때마다 언론에 의해서 부풀려지는 것 같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